축하드립니다. 와, 다들 드럼 치는 실력이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혹시 이 중에 복수에 성공하셨다는 분이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옥수하고 돌아온 김지영입니다. 아니, 3개월 전만 해도 의뢰인 자리에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네.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된 소감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아, 여기는 앉아봐야만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네. 좋고 다이어트 한 보상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약속을 더 빨리 지키고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다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나오실 의뢰인분께서 저랑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닮으셨다고요? 그럼요. 그 어떤 분에 닮았을까요? 저희가 나이대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전에 방송 활동했던 것도 비슷하고 네. 또 지금은 아이들 가리키는 것도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찐 시기도 같고 이유도 다 같고 완전 데칼코마니더라고요. 맞네. 오. 맞아. 지영 씨도 예전에 그 쌍둥이 출산 후에 체중이 확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쌍둥이 엄마세요? 네. 어머, 나 아가씨인 줄 알았다. 아니, 육아하랴, 일하려랴, 뭐, 정말 정신없을 텐데, 아니, 도대체 언제 이렇게 살을 빼신 거예요? 네, 과거에 저와 너무 닮은 안겸 씨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3개월 동안 터득한 비법을 모두 아낌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7시입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기 운동하고 있어요. 숨쉬기 운동요? 복식호흡이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호흡해주고 있어요. 하루에요. 공복에 100개. 그 자기 전에 100개. 원래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아, 좋은 게 저런 게 생활화가 되신 거예요. 맞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스스로 하는 거죠. 뭘 꺼내십니까? 다이어트 비법? 지금 뭐 드신 거예요? 지금 그때 소리소만 났던 공복에 유산균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아, 그리고 체중계 오늘. 어디 보자. 보자. 오. 이야, 62kg. 제가 다 뿌듯합니다. 와, 31.5. 아니,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지?